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울 시내 공원이나 광장, 그리고 지하철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금연구역에 실외 흡연실 설치가 가능해지는 실외 흡연실 허용 조례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관련 내용 시시각각 토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최판술 시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성희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외 흡연 허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실 생각인가요? 예. 왜 발의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 작년에 지하철 출입구 10m를 금연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의원님이요? 보니까, 예. 의원님이 조례를 그렇죠. 발의했다 이거죠? 예. 발의해서 지금 5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연구역을 설정했는데, 예. 지금은 또 이제 흡연구역을 하자 그러시는 거네요? 예예 네, 좀 예. 얘기를 들어봐야겠네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이제 흡연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요. 제가 많은 그 담배를 피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분들 또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소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그 담배 필수 있는 공간이 없다. 담뱃값은 뭐몇 배로 올려놓고 담배 필수 있는 공간이 없어. 참, 죄인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럴 정도의 어떤 내가 이러려고 담배 얘기를. 폈나? 요즘 그렇죠.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론들의 어떤 여론을 등에 업고요. 제가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해 놓고 있던 상태입니다. 김 의원님은 처음에는 이제 금연구역 설정해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받지 않게 하려고 지하철역에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다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항의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의원님한테 그렇죠. 많아왔고 그러면은 흡연구역을 설정하자 뭐 그런 이제 또 다시 조례를 발의하신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있고요. 제가 조례 발의한 것은 흡연 간접 피해를 막는 거였거든요. 이것 또한 흡연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막무가내로 아무 데서나 담배를 폈기 때문에, 차라리 차라리 흡연 구역을 설정해주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니까, 이제 그것 또한, 알겠습니다. 간접 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슨 이렇게 말씀인지 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발의를 했습니다. 보세요, 선 변호사님? 애초에 최 의원님께서 처음 이제 발의를 하셨을 때의 어떤 사회적 필요성이라면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이제 서울시가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면은 서울 시민들의 혼란을 대단히 많이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 아래 이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10m, 그러니까 지하철역으로부터 10m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는. 또한 또 서울시는 또 간접흡연 피해 조례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고 또 관악구의 경우에는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20m가 떨어진 뭐 이렇게 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례들을 싹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과태료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치구마다 달랐다.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이제 사회적 필요성으로 대두가 됐고, 그래서 그 지하철역에서부터 출입구서부터 10m 안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서 누구든지 거기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취지의 조례를 발의를 적절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이 당시에. 최 의원님이 하셨.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흡연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지금 이제 지하철 10m 이내에서 흡연 부스 설치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렇죠. 엉뚱한 질문입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어떤 서울시의 이제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내에 바로 흡연구역을 설정해버리면 어떤 아니, 근데 금연구역의 어떤 효과가 떨어지는. 우리 최 의원께서는 지역구 어디시죠? 저는 중구입니다. 저희 이사 오기 전에 있던 거기네요. 충무로 쪽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모든 도로가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모든 도로가 아니고요. 강남대로인 걸로 강남대로예요, 알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거의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거기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면 흡연 부스라든가 흡연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요새는 실내에서도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실내요? 그냥 뭐 술을 파는 곳이나 밥 파는 곳, 또 커피집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수 없는 그렇죠. 거죠. 요새는 그러면서 이제 흡연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길거리에 나오면 금연 건물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또 실내에서도 담배를 필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에 나와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도 좋지 않고요. 네. 또 거기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또 거기에 따른 그 간접 후염 피해를 보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냐? 예, 제가 예. 여쭤본 거는 예, 예. 거리가 금연 구역인데 예. 거기다가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 이런. 네, 그것도 예. 아니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 금연 구역이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디서 핍니까? 참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정하게 흡연 구역을 설정해서 그분들이 그 구역 내에 들어가서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금연 구역이 설정돼 예.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흡연 구역을 예. 지정해 주는 것이 예. 더 양성화시키는 길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자체가 강력한 어떤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 대립하고 있는 가치, 헌법적 가치가 이제 흡연권과 혐연권 뭐 이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 구역을 설정을 하되 그 흡연실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다는 네. 것은 오히려 또 흡연권을 또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게다가 그런 금연 정책을 실시를 한 결과 오히려 어떤 금연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제대로 이렇게 발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흡연 장소만 더 늘어나게 한다거나 흡연 장소를 흡연하는 인구들을 더 늘린다거나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길에서 숨어서 핀다거나 뭐 어떤 그런 놀이터에서 모여서 핀다거나 이런 식의 부작용들이 우려가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혐연권 외에도 흡연권도 어느 정도는 같이 어떤 우리 공동사회에서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흡연권도 좀 인정을 해주고 예. 혹시 또 이제 너무 금연만 한다 그래서 어차피 담배 태시는 분들 끊기가 어려우니까 예. 좀 더 양성화시켜서 공개된 장소에서 나와서 마음껏 펴라. 그렇죠. 뒤에 가서 또 예. 피지 그렇죠. 말고 뭐 그런 예. 거네요. 일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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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예. 여론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합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의 불만이 예.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뭐 죄인 같다. 숨어서 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담배를 피면서 떳떳하지 네. 못하게 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마련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께서 중구라 그러시니까 예, 예. 그 제가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어디요? 예. 그 을지로 입구인가요? 예, 예, 그쪽에 예, 예. 그 사무실 근처인데 예, 예. 흡연 부스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또 서울역 앞에도 제가 지나갈 때 흡연 부스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거기서 피시는 분들이 예. 아니 거기서 피시는 분들 그렇죠. 죄인 예. 같아요 보면은 네 그분들 거기다 모아놓고서 그리고 그 안에가 보면 말이죠 그냥 담배 연기 꽉 차서 예. 그분들 거기 들어가서 피시려면은 또 담배만 또 냄새만 안 들어가려고 한다 뭐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보면 제가 이제 그 네. 흡연 부스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네. 흡연 부스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폐쇄형입니다. 완전 막혀있죠. 막혀있다 보니까 네.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답답함을 느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흡연 부스 밖에 나와서 피는 그렇더라고. 분들이 밖에 있습니다. 나와서 피는 사람들이 많은 흡연 부스는 있는데 그러면, 밖에 나와서 피어요. 막. 예, 그러게 되면 그 담배 그 부스로서의 역할을 100%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흡연 부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폐쇄형보다는 개방형 일부라도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기서 이제 그 뭐야 환기 시설만 잘 돼 있으면 개방이 돼 있어도 이 중간으로 그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그 좀 뭐 지혜를 예, 좀 짜보자.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좀 그 흡연하신 분들도 만족할까요? 그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네. 그 길거리에 흡연 구역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의견을 보인 사람들이 80% 이상.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금연 정책으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을 구분해서 마치 흡연자들을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네. 오히려 흡연자들을 금연하도록 계도하는 그런 방법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사회적 필요성이 이제 나타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네. 지금에 있는 흡연 부스, 예.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좀 뭐 폐쇄형이라든가
그 흡연자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흡연부스를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흡연부스 표준안. 그렇죠. 그것도 조례로 할 수 있습니까? 표준안은 아마 그 서울시에서 마련을 서울시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조례를 만든 조례까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흡연자들이 네. 흡연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또 거기에 따른 그 비흡연자들의 어떤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흡연부스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설치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서울시에서 흡연부스 설치해 놨다 선점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예, 예. 그런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세요? 뭐 그래서 저는 그 예, 그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네.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산은 아직 뭐 예, 의회에 그렇죠. 계시니까 예산 예, 부분에서 예, 예.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기사를 보니까 예. 담배 회사에서 네. 기업에서 예. 우리가 흡연 부스를 만들어 주겠다. 어차피 그렇죠. 비용 들 테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담배 회사에서는 굉장히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케팅을 함과 동시에 오히려 어떤 금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데 자신들이 일조를 한. 게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그럼 이제 매출도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그렇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러한 과도한 어떤 마케팅 경쟁 이런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사실은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이러한 그 담배 회사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수용하지 않겠다. 라는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우리나라가 2003년에 이제 비준을 한 그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담배로 인한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협약입니다. 근데 그 협약에 따르면 사실은 이에 당사자인 담배 회사는 담배 정책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따라서 만약에 정말 그 담배 광고나 판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담배 회사가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만든 그런 조례 편승해서 그런 흡연 부스를 이용해 그렇게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국제 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사실은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흡연 부스에 담배 자신들이 만들어주면 거기다가 이렇게 뭐 광고도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 만들었다. 예, 예, 담배 많이 펴라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흡연 부스 특히 그 예, 담배 회사에서 네. 예, 그런 어떤 그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 잘 아시겠네요. 예, 예, 그분들이 의원님한테 로비를 예, 안 들어왔었어요? 저는 이제 집행부로 보내서 전화를 한 것이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담배 그 부스를 네. 이제 뭐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이제 광고 목적이죠. 그렇죠, 광고 목적이죠. 예, 그러면 담배 회사에서 무슨 광고를 하겠습니까? 담배 끊으란 광고는 그렇죠. 안 하겠죠. 예. 담배 광고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비용 주고 약 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안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예. 잡아서 아니면 각 구청 단위에서 예산을 잡아서 그럼 좀 개방형 흡연 부스 예. 제 말이 예.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예. 것이 예. 양성화 시키고 예. 하는 예. 것이 더 적절할 것 예, 같다. 예. 뭐 그런 이제 사회적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겠네요. 예, 예. 자, 우리 송 변호사님 담배 값이 인상된 지 한 2년 됐나요? 지금 그죠? 그렇죠. 2년 됐는데 네. 그 처음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금연하기 위해서 담배 값을 인상시킨다 그랬는데 예. 결과는 안 그랬습니다. 그죠? 네. 뭐 흡연율이 줄지도 않았고요. 대신에 좋은 점은 하나 있었죠, 정부한테. 담배 세수가 굉장히 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거의 10조 5천억이라고 네. 그러던데. 네. 그러나 이 담배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에서 금연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5.4%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담배 세수를 늘림으로써 그 네. 담배 세수라 하면 이제 국민 건강 부담금인데요. 네. 그것의 근거는 국민 건강 증진법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벌어들이는 세수들이 지난해 하고 10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금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비용은 사실 5% 미만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흡연자들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내가 이러려고 담배를 했나 담배를 폈나 자괴감 들고요. 네. 또한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이용되는 건지 과연 이것이 금연 정책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건지 네. 국민들이 가지는 어떤 의구심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보면 정부에서 네. 이제 담배 그 부담금을 부과해 이제 기금을 조성하고요. 네. 이 기금은 이제 국민 건강 관리 사업 등에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자체에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단 이제 그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로서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이제 국한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금을 많이 거뒀으면 흡연자금 간의 네. 이익에 충분한 어떤 그 불리형, 그러니까 쉽게 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동시에 아울릴 수 있는 어떤 그 불리형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아마 노력을 할 거고요. 저도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금연 전 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금연 아파트 네. 문제 갖고서 성 변호사님 네. 나와서 네. 얘기한 네.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길거리 흡연 얘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네. 근데 길거리 흡연 중에서 이제 또 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보기 싫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 담배를 길거리에서 그렇죠. 피다가 그걸 이제 버려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담배꽁초가 늘어나는 네.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지금 서울시가 네. 이제 환경부에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길거리 담배꽁초 줄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연계해서 서울시는 흡연 부스 설치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담배꽁초 휴지통을 이제 시범 운행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담배꽁초 휴지통을 그 설치하려다 보니까 네. 이제 주위에서는 그 담배를 조장하는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그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그 서울시가 그 담배꽁초라든가 담배꽁초 휴지가 이제 그 네. 줄어지지 않으니까 종로구하고의 이제 그 협의를 거쳐서 네. 이제 그거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네.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서울시예요. 네. 그 외국 거리하고 좀 다른 점은 네. 서울시에 이 쓰레기통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하철 내려가면 있어요. 예. 지하철 가서 버리고 오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양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 좀 들어요. 예. 어떤 시민 의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시민 의식 중요하고요. 예. 예. 자, 하여튼 그 우리 저 성인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적 관점에서 흡연권과 혐오권 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그 정부의 담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좋다. 네. 또 아니면 사회적 합의들을 만들어내는 데 좋다.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네. 사실 금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필요, 어떤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네.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이 속속들이 반영을 되어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도 그 규정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네. 예, 그렇게 해서 국민의 어떤 피로가 반영된 그런 소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사실 이것은 처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그런 방법,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서 금지한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켜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네. 지금처럼 흡연 부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실외 흡연실이겠습니다만은 실외 흡연실을 적재적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지 않는 정확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네. 그 장소를 지정하는 데에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한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운영 지침에 따라서 네.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면 오히려 금연 정책을 실현하는 정부나 시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좀 더 어떤 금연 정책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판술 의원님께서는 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 같은데 제 생각에 흡연과 금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처음에 발의하실 때 무슨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지하철로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그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다 다시 피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시는 분과 피지 않는 분의 이제 그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네, 느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하철 출입구를 나오는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 장시간 이제 그 여행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담배를 빨리 피우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출입구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요. 안 되겠다. 또, 10m 이내 규제해야겠다. 예, 제가 이제 그게 생각할 때, 야, 나도 이렇게 좀 불쾌한데, 여기 노약자라든가, 이제 어떤 뭐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그 간접 흡연 피해를 본다면, 심각하겠다. 그래서 네. 이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거였고요. 제가 좀 굉장히 많이 그 처음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좀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자 연맹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이제 항의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담배 회사들이 네. 또 이거 상당히 이권 개입도 많이 하고요. 로비도 그렇지. 많이 하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최 의원님이 그런 걸 다 물리치고 하셨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하여튼 두 분 말씀 잘 들어서요. 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판술 서울시 시의원 성희진 변호사였습니다.